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체를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구세군 한국군국의 신임 사령관의 취임에 감사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네, 제26대 사령관 장만희 부장은 주어진 자리 부르심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내 모든 것, 내 온 마음, 내 가진 것, 내 모든 삶, 주님 발 앞에 드리옵나니 받으소서. 어려운 이들에게 늘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있는 한국 구세군이 지난 6일 새 리더십을 세웠습니다. 구세군 신임 사령관 취임 예배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고자 하는 경건과 섬길 기회를 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112년 동안 구세군 한국 군국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국제 구세군 린든 버킹햄 참모총장과 브로닝 버킹햄 세계 여성 사역 서기관이 신임 사령관의 첫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린든 버킹햄 참모총장은 한국 구세군의 열정과 사역, 믿음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I bring greetings from the general and we want to say thank you to you for your passion, for your commitment, for your faithfulness to the gospel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You will agree with me that the world needs dedicated followers of Jesus. We're grateful to you for your faithful witness to that. 장만희 신임 사령관과 장스테파니 여성사역 총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섬김의 길을 나아갈 것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힘쓸 것을 엄숙히 다짐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장만희 사령관은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능력을 갖추는 걸 기다리지 않으신다면서 주어진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나아갈 때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투자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남은 일은 하나님께서 끝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유일한 것은 최선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체 없이 시행하는 것, 그리고 대가 없이 손해가 있더라도 따르는 순종, 새롭게 나아가는 제26대 장만희 사령관의 섬김이 앞으로 구세군의 사역을 더욱 풍성하고 은혜롭게 만들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미자립교회 1,000곳을 지원하고 있는 명성교회 선교기관 빛과 소금이 아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마스크 만 개를 지원했습니다. 우한교민들이 임시생활하고 있는 아산 지역을 위로하기 위해서인데요. 직접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마스크와 떡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 전세기를 통해 긴급 송환되고 있는 우한 교민들.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격리 수용돼 있습니다. 명성교회 선교기관 빛과 소금은 교민들을 받아들인 아산 지역 주민들을 격려하고자 마스크 만 개를 기증했습니다. 김종생 빛과 소금 상임이사는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라면서 교민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교회였는데 어떻게 이 일을 좀 도울까 그러다가 마스크가 현재 많이 부족하다 해서 오늘 마스크 만 개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격리 생활하시는 우리 교민들 계시지만 이게 다 지나가는 일인 것 같아요. 힘내시고 좀 어렵지만 우리 교회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거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빛과 소금이 준비한 1,5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만장은 아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직접 전달됐습니다. 뜻깊은 나눔에 아산시 기독교연합회도 동참했습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미리 구입한 10만 개의 마스크가 동이 나버렸다면서 도움의 손길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요 경찰 인재 개발원 인근에 계신 어떤 주민분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저기 뭐냐 다중하고 접촉하는 뭐 택시 기사분들 뭐 버스 기사분들 또 이제 저기 전통시장 상인분 이런 분들이라 근데 우리가 뭐 한 거의 한 10몇만 부 이렇게 예비비로 해서 빨리 구입도 했는데 이게 동이 났어요. 동이 나가지고 예예 예, 그래서. 이날 행사에서는 마스크와 떡을 직접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와 빛과 소금은 온양온천역 방문객센터를 방문해 지역 노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가지고 오셨는데 감사히 쓰겠습니다. 그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방어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방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전해진 마스크 만장은 아산시 보건소를 통해 지역사회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빛과 소금은 오는 12일에는 진천 지역을 방문해 마스크 전달식과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0 코리아 페스티벌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박동찬 2020 코리아 페스티벌 사무총장은 지난 7일 개최된 전도자 양육을 위한 강사 교육 세미나에서 본격적인 준비는 오늘부터 시작이라면서 건강한 전도 요원들이 만들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좀 사명을 가지고 지역으로 가셔서 작은 교회들이 다 모여오도록 하면 좋은데 이걸 교육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전도 요원이 생기고 양육 요원이 생기고요. 또 봉사 요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쉽게 간단하게 이 빌리그레아미 전도대회 여기 참여함을 통해서 교회 내에 이런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게. 이번 세미나에서는 빌리그레암 전도협회 밥 캔디그 목사가 강사로 나서 빌리그레암 목사의 전도사역 핵심인 전도자 양육을 위한 강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973년 빌리그레암 전도집회의 부흥을 재현하고자 개최되는 2020 코리아 페스티벌은 오는 10월 9일부터 3일 동안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기독교 포털뉴스가 손양원 목사의 외손자 박유신 목사의 저서 신천지 대회부를 출간했습니다. 책 신천지 대회부는 신천지의 3대 핵심 서적 중 하나인 천지창조를 자세히 분석해 목차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박유신 목사는 지난 7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신천지 대회부에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를 제대로 알고 반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저는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이 신천지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내용이 설교가 되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되어 지는 걸 제가 희망하고 있고요. 박유신 목사는 안산제일교회 협동목사로 있으면서 신천지에 대해 연구해왔고 신천지 교리를 반증하는 강의를 이어왔습니다. 아시아권 중에서 중국과 일본 다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많이 발생한 곳이 태국입니다. 네, 방역과 감염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태국 송영관 선교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태국에서도 연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국의 모든 국민도 지금 현재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태국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감염 예방에 관한 힘을 보이면서 마스크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상품 및 서비스 가격위원장인 규린 상무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가 보도된 후 태국에서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의 수요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노킨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이란으로 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을 줄이기 위해서 입국 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서비스 대상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중국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지시했지만 피팟 칩 관광부 장관은 관광 수입 감소 등을 우려해 이 방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우한에 체류 중이던 태국 국민이 지난 4일 모두 141명이 귀국했고 이번 주까지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네, 태국에서 치료제가 나왔다는 보도도 있던데 관련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태국 보건부는 2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치료법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콕에 있는 병원 의사가 중국인 여행객 환자에게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 및 독감약을 혼합하여 투여한 결과 증상 개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한 약은 에이즈 치료제 로피나비어와 리토나비르이며 인플루엔자 약으로는
타미플루로 잘 알려진 오셀타미비어로 감염 확인 후 10일이 지나도 희석되지 않는 중증 중후군 71세 여성에게 투여한 결과 48시간 이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정확한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모쪼록 치료제 개발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어려움에 처한 중국 교회들에서는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태국은 중국과 달리 종교에 대한 핍박이 없어서 예배와 목회 선교사들이 제한을 받고 있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의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집회들이나 예배사역에 지장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회들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진정되기를 소망하며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국 주재 한인 선교사회도 소속된 900여 명의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선교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생수칙들과 주의사항들을 혈암하고 태국 교회와 동료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태국은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국으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가장 높거나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에 예정된 단기 선교사역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어 한국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 선교사역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한을 한우로 바꾸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를 외침을 들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에서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시청자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여러 국가들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을 누구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섣부른 판단으로 갈등을 야기시키는 일이 아닌 서로를 위한 배려가 더 필요한 때라는 걸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태국의 송영관 선교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태국과 중국 등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가장 많은 애를 쓰는 분들이 바로 의료진분들이죠. 아프리카의 에볼라 발병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라이베리아의 한 의사는 치료 중 에볼라에 감염돼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은 이 의료진은 의료 선교사의 여전히 남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돌아가 사역지를 지켰는데요. 라이베리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Sikra and his wife Debbie first traveled to the West African nation some 30 years ago. What drew the couple here from Massachusetts? Well, I think it's the calling and conviction of the Lord in my life. He just has put a love for Liberia in my heart. And thankfully, he's given that same love and commitment to my wife. Sekra is a missionary doctor at ELWA Hospital outside Liberia's capital, Monrovia. ELWA stands for Eternal Love Winning Africa. Founded by American missionaries in 1965. If you put your finger right here. The hospital's mission is sharing the love of Jesus by caring for the sick. Oh, he's fooling me a little bit. ELWA is all about providing care, compassionate care in the name of Christ. ELWA has been the Sacred's home away from home now for 24 years. In Corinthians, it says, Christ's love compels us. And I think that that just characterizes the way that we feel, that Christ's love compels us to go where we're needed. Since arriving here on the shores of Liberia back in 1995, Dr. Sekra has had one driving passion, and that is to train the next generation of Liberian doctors. His dream came true, by the way, about a year and a half ago, when he launched the first family medicine program. So what about abscess? It's the only one of its kind here and gives the 56-year-old doctor an opportunity to put his training to use as a family physician. It's been my desire for many years to be able to pour my life and my skills and my experiences into local doctors who'll be able to pick up where I'm gonna leave off. All right, this is the man on the motorcycle.
is Jeremiah Qualley, and he's leading us. We are going to follow him. We are going to his home. Payakwali is where he came from. For Sekwa, it's also about using medicine for ministry. Oh, yeah. Come on, big daddy. You can do it. CBN News joined a team from the hospital on a medical outreach to the Liberian forest. Getting to take you on this medical outreach trip into a rural area and see, you know, bring a pastor with us who can share Christ in the vernacular along in concert with what we're doing medically. It's just exciting. Our two-hour journey through the bush brought us to this remote village. This was not here the last time I was here. After a time of worship, prayer, and a short sermon by the village pastor, Sekra and team spend the next 9 hours tending to more than 300 villagers. Folks here don't have access to medical facilities. They have to walk several hours to get to a medical center. Jartu Holdero and her baby had to walk 3 hours to today's outreach. She, like so many that CBN News spoke with, was grateful for the team's visit. I'm so thankful to God that I could come to have my daughter seen by the doctors. It was a difficult journey, but worth it. Probably in that operating room. The Sekras also pay a price. They have lived through two civil wars, and the 2014 deadly Ebola outbreak in West Africa almost cost Rick his life. He got infected with the virus while caring for a pregnant woman at ELWA Hospital and had to be airlifted from Liberia to a treatment center in Omaha. An American doctor who became infected with the Ebola virus in West Africa is in stable condition tonight at a Nebraska hospital. Thankfully, he survived and returned to Liberia several months later to continue his calling of loving the stranger. And as I always joked with people, hey, I'm immune now. I can't get Ebola again, so I might as well go and help. In late January, Dr. Sekra received the prestigious $500,000 Laheim Prize for his work in Liberia. His hospital is also one of the recipients of a $2 million matching grant given by African Mission Healthcare and CBN that will help improve ELWA's infrastructure, train additional medical experts, and expand compassionate care to the Liberian people. Resources that Sekra says will go a long way to saving lives, both physically and spiritually.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내용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북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까지 북한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이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것은 무슨 의미냐에 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릅니다. 우선 네. 이 북한에서는 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발병을 해도 이것을 일반 세균과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이제 진단 키트라고 그러죠. 네. 그 보통 RT-PCT라는 장 인데 이게 있는지가 이제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과연 북한에서 환자가 발생했는지에 관해서는 북한 당국이 계속적으로 아마 공개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뭐 또 만약에 발병이 되면 치료제가 마땅치 않기 네. 때문에 현재로서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 대외적으로 비공개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최근에 중국 단독이나 연변 등을 통해서 북한 측을 삼각통화한 결과 북한 측에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린성, 이제 길림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네. 또 랴오닝성, 여기에 이제 압록강의 이제 단독, 또 저쪽 백두산 인근의 도문 쪽이 북중 간의 이제 국경 접경지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환자가 지금 현재 2월 9일 현재 거의 100여 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과 중국 간에 많은 밀무역이 이루어지면서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내용이 나오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북한이 중국에 지원금도 보냈다 이런 내용도 들리던데 그 의도는 좀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형제국가라는 상징성의 의미라고 네. 봅니다. 뭐 지원금액은 이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2003년에 이제 사스 때나 과거 2008년에 스촨성 지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10만 달러를 이제 보낸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 정도 금액이 이번에 이제 지원하지 않았느냐.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서한을 보내면서 친형제 국가라는 이제 표현을 쓰음으로써 우위를 대내외에 이제 과시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서한과 위로금을 보냈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북한은 탈북민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태도를 보여줬는데 이번에 중국으로 탈북한 이제 탈북민들 송환 요청을 거부한 게 아니라 요청을 좀 중단해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북한은 전염병이 돌면 완전히 셀프 밀봉에 들어갑니다. 네. 완전히 뭐 육해공을 틀어막죠. 일단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철도가 완전 이제 차단이 됐고요. 항공 이제 고려항공이 베이징, 심양, 블라디보스톡을 운행하는데 이거 역시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중국으로부터 만약 외교관, 비즈니스, 각종 뭐 사람들이 들어오면 2주에서 4주간 특별한 장소에서 격리에 있다가 이제 이상 증상이 없으면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허용할 정도로 네. 아주 셀프 밀봉을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탈북자 송환과 같은 위험한 일은 아무리 그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제 중단 조치를 할 정도로 철저하게 아주 감염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감염 차단의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좀 의료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북한의 의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주체의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 주체사상하기 때문에 주체가 안 붙는 데가 없는데 의학에도 주체사상을 붙이고 네. 있습니다. 북한은 일단은 이제 무상의료체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체제의 의사의 처우가 신통치 않죠. 우리 시청자들은 영화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를 기억합니다. 네. 그 닥터 지바고는 의사였죠. 1차 대전이 끝나고 모스크바로 들어왔지만 모스크바의 처우가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의사는 우리 남한의 의사와 비교해 볼 때 정말 참담한 수준입니다. 의사들이 또 힘들지만 또 병원 역시 힘듭니다. 병원에 가면 저희가 일단 어떤 병에 걸렸는지 진단하는 장비가 네. 중요하죠. 진단이 끝나면 또 치료제가 중요하죠. 이 진단 장비와 치료제가 경제난으로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북한은 이제 예방의학 중심입니다. 사전에 하여튼 병이 안 걸리는 게 최고다. 병이 걸리고 나면 북한의 의학 경제 수준을 볼 때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자가격리 이외에는 특별한 네.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북한은 연일 하여튼 셀프 방역 또 셀프 네. 진단으로 자가격리하고 손수건 또 외부의 접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연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세히 설명해 주신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원 계획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정부의 여당 입장에서는 뭐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네.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은 전통적으로 이 의료 문제에 관해서 남측에 지원을 요청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지난해만 해도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평안북도에서 만연이 됐죠. 우리 같으면 당연히 좀 치료제 요청을 했을 텐데 전혀 요청이 없습니다. 후문에 의하면 평안북도 돼지 농장이 다 초토화됐 정도로 해도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문제죠. 주체의학을 강조하는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 남측에 만약 의료 지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면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동요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다만 이제 동서대계 경우에는 과거에 1963년에 재난을 같이 대응하는 공동 재난협정을 네. 맺어서 서로 도왔거든요. 사실 뭐 우리가 핵 문제가 있지만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북한이 대응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요청만 한다면 저희가 진단 장비서부터 각종 항생제 치료제 등 치료제를 지원할 수 있는데 네. 북한이 이걸 수용할지는 현재로서는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북한 소식을 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봤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향후 한반도 상황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 활동이 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과거에도 북한 지도부는 이런 전염병이 돌면 네. 잠적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지난 1월 27일 설 명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고모 장성택의 부인이었던 김경희와 명절 설 공연 기념 공연을 관람한 이외에는 지금 현재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네. 이 전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들이 대외 활동을 하지를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북한 경제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질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북한 체제가 당분간은 좀 동면 상태로 유지되지 않겠느냐. 뭐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도발이나 뭐 협상 제안이 오갈 상황이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이 문제에 집중하면서 좀 상황이 개선되면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아마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 곳곳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속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남상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 제26대 장만희 신임사령관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명성교회 선교기관 빛과 소금이 아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마스크 만 개를 지원했습니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0 코리아 페스티벌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기독교 포털뉴스가 손양원 목사의 외손자 박유신 목사의 저서 신천지 대해부를 출간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번 주부터 예정돼 있던 졸업식을 취소하고 대학교들은 개강을 2주 미뤘습니다. 네, 중국은 춘절 연휴를 끝내고 일상이 시작되는데요.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거짓과 은폐가 아닌 사실과 투명함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사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